토트로트를 사랑해 주시는 전생의 시청자 여러분, 1140회차 이번에는 꼭 1등 당첨 번호가 나와서 여러분 카카오마다 행운을 듬뿍 듬뿍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손정아 한검선님을 모시고 1등 당첨 번호를 추첨해 달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더 예뻐지셨어요. 아유, 돌아온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쁘게 움직이시니까 몸소 정말 모든 게 순환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140회차 1등 당첨 번호가 꼭 나올 수 있도록 네네. 기원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드리고 네네. 1140회차 1등 당첨 번호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정아 한검손님께서 1등 번호를 꼭 추첨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탈이야. 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1140회차 첫 번째 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를 모아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40회차 기를 모아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38번 당첨되셨습니다. 네, 멋진 번호 38번이 1140회차의 1등 번호로 추첨이 됐습니다. 38번과 40회차는 잘 나오는 친구 번호입니다. 반자동으로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번호 가겠습니다. 자, 기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으차차,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삼삼합니다. 네, 33번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쌍쌍 번호 33번. 자, 33번, 30대 번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40회차에 멋진 번호 추첨해 주신 우리 선정아 한검선님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정아 한검선님께서 이렇게 1등 번호를 38번, 33번 뽑으면 색깔이 똑같은 번호를 뽑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자, 우리 선정아 한검선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별도로 뭐 돈 들여서 뭐 건강관리, 뭐 운동 그런 건 안 하고요. 네. 제가 집에서 농사 진 야채, 야채 나물을 많이 해서 먹고 운동이라면 노래하는 게 운동입니다. 아, 저는. 네. 친환경 야채, 네네. 채소를 길러서 네네. 드시고 네. 그리고 운동하고 숨쉬는 운동이죠. 산소 맛있는 맞아요. 산소 마시면서 네네. 네. 그리고 또 노래하고 네. 아, 폐활량을 넓히면서 짐 폭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가수분들이 성량이 좋다고 그러죠. 그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다 흡수가 되면서 부드러운 노래로 들리면서도 아주 진맥이 좋은 그런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우리 선배님이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1140회차 우리 1등 당첨 번호를 추첨해 주시려고 이렇게 초대가 되셨는데, 자, 세 번째, 네 번째 뽑기 전에 네네. 또 우리 멋진 무대에 한번 초대 받으시고 네네. 노래, 멋진 노래 하나 불러주시고 추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나요? 당신 내 인생의 주인인가요? 사랑이란 올카미로 도출하나요? 당신 가슴 향기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지켜버린 내가 바보 같은 여자입니다. 무심코 빠져버린 바보 같은 여자. 당신은 유부남이잖아요. 왜 나를 울리나요? 상처받긴 정말 싫어요. 이제는 당신의 향기도 거두어 가주세요. 사랑한 게 죄가 되나요? 여자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나요? 당신께 내 모든 걸 주었었지만 아픈 기억 상처만이 남아있어요. 이제 다시 당신 품에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은 유부나 내 잘못이 너무 커요. 무심코 빠져버린 바보 같은 여자 이제는 떠나야겠어요. 당신도 떠나세요. 내 가슴만 멍이 들어요. 이제는 당신의 향기도 거두어 가주세요. 사랑한 게 죄가 되나요? 이제는 당신의 향기도 거두어 가주세요. 사랑한 게 죄가 되나요? 유부남 좋아하지 말자고요. 아니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랑을 했죠. 네, 이제는 실체를 알고 덤빕시다. 네. 그리고 네, 1등 번호, 우리 로또토로트에서 1등 번호 추첨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랑에 빠지지 말고 로또 1등 당첨 번호 추첨을 잘하자. 네네. 네, 1140회차 손정아 황금손님께서 세 번째 볼, 네 번째 볼을 1등 번호를 추첨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셔서 세 번째 번호 추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번호! 하나, 둘, 셋! 으차차차! 네. 23번 당첨되셨습니다. 네, 멋진 레드볼 23번, 3번의 형제수가 나왔습니다. 23번, 33번. 네, 네 번째 번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를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17번 당첨되셨습니다. 네, 끝번호 7번 끝수 17번이 추첨됐습니다. 멋진 번호 추첨이 돼서 1140회차는 꼭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황금손, 손정아 황금손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40회차 멋진 번호를 추첨해 주셨거든요. 네네. 자, 우리가 한 번호 번호마다 추첨할 때마다 설레이는 이 황금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보는 숫자인데 네네. 1140회차에 우리 47억에 1등 당첨 주인공이 됐다. 그 돈을 우리 손정아 한검선님은 어디에다 쓰실 것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아, 네. 제가 만약에 1등이 당첨이 된다 하면 네. 반은 원로 가수 우리 선배님들 네. 도움 될 수 있는 대로 선배님들 네.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 노후 자금으로 네네. 편안하게 생활하고 가실 수 있게끔 네네. 네네. 또 반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반은 제가 네. 장애단체 네. 광명시 너랑 나랑 우리랑 그 장애단체에 조금 기부하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아, 네. 너랑 나랑 또 우리 저 장애인 기부단체에 또 네. 기증을 하시고 네네. 또 나머지는 또 노래에 노래가 떠야지만 아, 그렇죠. 좋은 일이 방송에 있고, 써야죠. 네. 또 수입이 계속 생기면 그 돈으로 다시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네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응원하실 겁니다. 자, 우리 47억의 당첨 주인공 1등 우리 손정아 황금손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또 멋진 무대 한번 마련해 드리고 또 나머지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까지 추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쓸데 없는 연불소리 백일 정성의 간장만 파래 부처님께 두 손 모아 빌고 빌지만 치마 따라 기억함 한바람 안오는 알겠지 아 인태 못한 죄들이야 말해 다 소리 슬피 없는 연불 소리 백일 정성의 간장만 다해 부처님께 두 손 모아 빌고 빌기만 치마 자라 휘영하는 한바람 안 오는 알겠지 한 노래가 나오면 왠지 가슴이 엄마 보릿고개 시대 때 맞아요. 네, 그 옛날 네네. 그 생각이 나서 참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부석사의 밤 참 인기 있는 노래였잖아요. 계속 쭉쭉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손정아 황금선님께서 노래가 좋은 노래가 많이 많이 쌓여져가지고 정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1140회차에 로또 1등 당첨 꼭 추첨하셔가지고 네네. 우리 두둑한 보따리 가지고 전국 전세계 다니면서 많이 좀 어려운 삶 도와가면서 살아보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1140회차 우리 다섯 번째 번호 멋진 번호 추첨하고 네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0회차 자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 하나 셋! 네. 네, 21번 당첨되셨습니다. 네, 멋진 번호! 다섯 번째 번호가 21번이 나왔습니다. 네. 자, 로또 토르트의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 번째 번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40회차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 번째 번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멋진 번호가 나왔습니다. 네. 3번 당첨되셨습니다. 네. 제가 3월 생이거든요. 네. 3월 엘로색 단번대 3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 손정아 황금선님께 잠깐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네네.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데. 네네. 밤빛 아치라는 노래를 우리가 행사에 많이 다녔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노래가 듣고 싶거든요, 제가. 아, 예. 네, 그 노래를 저도 듣고 싶지만 시청자분한테
꼭 그 노래를 좀 들려달라는 소리를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감사합니다. 보너스 번호 추첨하기 전에 네네. 우리 밤빛 아치라는 노래를 한 곡 앙콜송으로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보너스 볼을 추첨해 보도록 하면 어떨까?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노또 트롯 방송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밤빛 아치. 네네. 앙콜송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밤빛 아치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보너스 번호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콜송도 드렸지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밤빛 아치라는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양해를 구해서 멋진 곡을 또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정아 한검선님이 1140회차 1등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우 네. 간세보살 감사합니다. 네, 아 1등은 하시고 2등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보너스 볼을 2등 번호니까 네네. 6회공 해병 대령 가수 이대령 한검선이
복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1등, 2등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외수로 생각하시고 재미로 생각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꾸준하게 기다리면 끝까지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꼭 해내겠습니다. 자, 1140회차 보너스 번호 육해공 해병 대림가수 이대령 황금선이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40회차 보너스 번호 하나, 둘, 셋! 아, 차차차! 네. 야. 네. 36번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140회차 보너스볼 36번을 추첨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를 혼창해서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번호! 38번. 두 번째. 33입니다. 네. 세 번째. 23입니다. 네 번째. 17입니다. 다섯 번째. 21입니다. 네.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 번째 번호. 3번입니다. 보너스 번호. 36번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이 축하드립니다. 번호가 1등 번호 47에게 당첨될 수 있도록 대박을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